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오늘은 슬로우 모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러 나왔습니다. 우선은 포커스 트랙이 불가능해요, 슬로우 모션일 땐. 그리고 프레임은 FHD 120프레임 고정되어 있고요. 슬로우 모션일 때는 포커스 트랙이 안 됩니다. 그 말인즉은 액티브 트랙도 안 되고 그 POI도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나를 이렇게 중심으로 잡아주는 거 그것도 안 되고요. 퀵샷은 30프레임 고정입니다. 그 말인 즉은 슬로우 모션은 무조건 촬영을 직접 해야 되네요. 그러면 슬로우 모션에 대해서 효과를 한번 보죠. GV2010 카메라도 FHD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. 미니 3 프로 카메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. 슬로우 모션 하면은 달리기가 생각나죠? 그래갖고 한번 달려봤습니다. 역시 달리기는 슬로우 모션이죠. 그래서 더 달려봤습니다. 전 촬영은 퀵샷이나 액티브 트랙, 포커스 트랙 아무것도 안 되고요. 오로지 내 조종으로만 가능하고요. 해상도는 FHD로 고정되어 있고요. 그리고 슬로우 모션도 4배 슬로우 모션인 120프레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세로 모드는 사진 촬영과 동영상은 모든 기능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퀵샷, 마스터샷, 뭐 파노라마, 타임랩스, 포커스 트랙 같이 다른 기능들은 일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아마도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DJI Mini 3 Pro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일일 영상 이어가고 있습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알려주시고요. 실험이 필요한 것도 댓글에 알려주십시오. 실험은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거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내일 뵙죠. 감사합니다.